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대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벌써부터 아마존 태블릿들이 할인도 들어가고 새로운 아마존 기기들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2019년에 9세대로 출시된 아마존 파이어 7세대 태블릿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격은 49.99달러인데 지금은 또 할인이 들어가서 39.99달러이고요.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집배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환율에 배대지 통한 배송비 합치시면 대략 6, 7만원은 예상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HD 10도 있고 8인치 모델도 있는데 10인치 모델은 셋 중에 그나마 가장 괜찮은 성능이고 최근에 산 8인치 모델은 7인치 모델보단 낮지만 역시나 좋은 성능은 아니었어요. 근데 7인치 모델이 9세대로 이전 세대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새로 나왔다길래 구매해봤는데 솔직히 도입부부터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구매하시는 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스펙을 보시면요. 7인치 모델은 쿼드코어 1.3GHz 프로세서인 미디어텍의 8163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스냅드래곤 425 모델과 비슷한 성능인 것 같은데 425 모델이 사용된 제품이 어떤 게 있나 찾아봤더니 저가형 공신폰으로 유명한 갤럭시 J2 프로에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저가형에 사용된 프로세서와 비슷한 성능의 미디어텍 8163이라면 대충 어떤 성능이실지 느낌이 오시겠죠? 램도 요즘 같은 시대에 단 1기가 램이고요. 저장 용량은 8기가와 16기가 모델이 있었던 8세대 전 모델과는 달리 9세대 이번 모델은 16기가와 32기가 저장 용량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16기가 모델의 경우에는 9.4기가의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고 32기가 모델의 경우에는 23.6기가의 여유 공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마존 앱들은 루팅이나 다른 우회 방식이 아니면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램이나 저장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존 관련 앱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옆면을 보시면 이곳에 마이크로 SD 카드로 공간 확장이 가능한데 최대 512GB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요,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예전 구글 넥서스 태블릿을 보는 것 같이 엄청난 구라 베젤과 171ppi이다 보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글자는 선명하게 보기는 힘들어서 가독성이 떨어지고요. 밤에 뭐불 꺼놓고 영상 보기는 뭐 그냥저냥한 수준인데 대낮에 밝은 장소에서는 화면 밝기를 높게 해야 그나마 봐줄 만한 수준이고요. 화면 자동 밝기 설정은 조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니 직접 수동으로 변경해 주셔야 해요. 사이즈의 경우는요, 192, 115, 9.6mm이고요. 무게는 286g이니까 7인치 사이즈치고는 엄청 무거운 편은 아니어서 한 손으로 충분히 쥘수 있습니다. 싱글 안테나에 2.4와 5GHz 듀얼 밴드 와이파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5W 충전기로는 완충하는데 4시간이 걸리고 그네들의 말로는 7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 시간은 영상 보고 뭐 그러면 배터리 쭉쭉 닳아서 얼마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충전 단자는 여기 상단에 있고요. 마이크로 C타입 1리는 없고 마이크로 B타입 케이블로 충전 가능합니다. 앞면의 색깔은 다 똑같고요. 뒷면의 색깔이 다른데 색깔은 블랙, 플럼, 세이지, 트와일라이트 블루 네 가지가 있고요. 저는 플럼을 구매했는데 색깔은 뭐 나름 촌스럽지 않고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빨간색인데 예쁘죠? 나름. 다행히도 상단에 3.5mm 이어폰 잭은 있고 블루투스는 저전력 4.1 버전이고 전면과 후면 다 200만 화소 카메라인데 720 해상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토포커스 기능은 당연히 없고 사진 찍으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예전 스마트폰 사진 찍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일까요? 하단부에 여기 스피커가 딱 하나 있는데 스피커는 뭐 그냥 들어줄 만한 수준이고요. 여기에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볼때이 부분을 스피커로 잡으면 소리가 막혀서 안 들리니까 가로모드로 보실 때는 스피커가 안 잡히는 방향으로 잡으시거나 화면을 뭐 이렇게 회전시켜서 안 잡게 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양쪽에 스피커가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보다는 소리가 별로인 점은 당연하겠고요.
구글에서 뭐 좀만 검색해 보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우회해서 설치는 가능하지만 게임의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이런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들어가면 게임 로딩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아예 튕겨버려서 아예 앱을 진행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고요 이번에 카카오에서 나온 올스타 스매시라는 앱도 한번 깔아서 뭐 실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초기 화면까지는 들어가지는데 이렇게 로딩이 길다가 좀만 기다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절로 튕겨가지고 뭐 게임은 아예 진행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웹 서핑이나 유튜브 시청이나 영상 머신의 정도로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게임하려고 구매하신 분들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7인치에다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보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해외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전파법 때문에 나중에 중고로 팔지도 못하고 받아보시자마자 애물단지가 되고 아까워서 버리기도 애매한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워낙 화면이 크게 나오고 화질이 더 좋은 데다가 7인치는 사실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됐기 때문에 사실 거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하셔서 그나마 성능이 봐줄 만한 10인치 파이어 HD로 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다른 제품군을 찾아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정말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만 잠깐 보실 거고 느린 웹서핑에도 맞설 수 있다. 짧은 배터리 타임도 정말 괜찮다. 가독성 떨어지는 화면도 괜찮다. 라는 분들이라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이 제품보다 화면이 조금 더큰 아마존 파이어 HD 8인치 제품과 곧 새로 출시될 10인치 제품도 직구해서 받게 되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 볼.